예.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찬미가 446장을 하겠는데요. 잠시 묵상하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올리면서 우리 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찬미가 446장 이생의 험한 길갈 때. 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기 원하고 벌써 이미 용서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덮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렌지중앙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며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오렌지 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제가 스토리를 하나 친구가 보내준 스토리를 가져가 왔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우붓트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우붓트는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들에게 과일을 모두 다 주겠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그 단어인데요.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이고 또그 마음일까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에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날 하루를 함께 행복해 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모두 오렌지 중앙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5분 메시지 우리 김종호 장로님께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물교훈 35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하게 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김종호 장로님 5분 메시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서춘순 집사님의 아버님 100세 생신 때 찍어놓던 그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우리 김종호 말씀 인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사실 김현미 집사님이 작년도인가요? 이제 뭐 저한테 뭐좀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럼 김현미 집사님이 언제 기도회를 시작할 건가? 제가 좀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도회를 어떻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될 건가? 뭐 그런데 굉장히 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캠프에 갔다 오면서 좀 생각하게 된게 있었습니다. 예, 내가 그한 장애인을 맡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만큼 잘해줬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를 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못해준 게 뭐였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며칠을 지나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그 특별히 이제 그 아침마다 읽는 게 뭐냐면은 기도력입니다. 우리 교회 전함에 나오는 기도력을 이제 제가 매번 읽으면서 와 이게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은 그뭐 기도력이 돼야 뭐 성경절 하나하고 간단한 얘기인데 그거가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메시지가 진짜 좋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 기도력을 매번 읽으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 있는 일이겠는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또 무슨 또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그 6월 1일 그 교회 지난 기도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요번 달에는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이런 성경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 교회 지난 저자가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도 해줘라. 그다음에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해주지 말라. 그다음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해줘라.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 같이 다른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면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신을 돌아보라. 뭐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그래서 그 상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매사에 명확한 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라. 뭐 이거는 사실 그 교회 지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연애신을 뭐 저도 이제 그 3AMS를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애신에서 이 성경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매사에 명확한 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라. 그다음에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빚진 자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보게 된 것은 남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저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뭐그한 20여 년 전에 미랄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한 16주 정도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무엇이냐면은 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그 장애인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은 계속 걷게 하지. 그뭐 걷지 않고 쉽게 어디에 뭐 태워다 주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으면은 조금 흘리더라도 밥을 먹게 해야지. 자꾸 먹이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을 도와줘야지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제가 그것을 좀 의미심장하게 제가 그때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애인들을 봉사하다 보면은 말이죠. 이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해주는 게더 편하고 그게 더 빠르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이분을, 작년에도 이제 케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올해도 올 거냐? 그래서 물어봐서 아마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는, 그럼 만나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케어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조금 친해지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말을 좀잘안 듣더라고요. 고집이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참 요번 오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좀, 안 도와주고 혼자 할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 여기에도 볼것 같으면은, 매사에 명확한 의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라. 우리가 사실, 누구를 도와주고 돕고 그런데도 진짜 그분이 그게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한 거를 우리가 좀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필요가 그분에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좀 여기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회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제뭐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진짜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가고 또 여기서 무엇을 얻을 건지를 좀 잘, 뭐라 할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진짜 좋은 기도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저희 기도회 모임이 참 바르게 진행될 때에, 저희들의 그 신앙이 정말, 신앙의 부흥이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참 두려운 일이었는데요. 얼떨결에 모임이 시작되었고, 또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몇 사람이 오든지, 저희들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하든지, 또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몇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의 미랄이 또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 제목은 성령님을 통한 개인 신앙 부흥.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의 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없이는 내 스스로 내 개인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우리 스스로는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주십사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봤고요. 또 10월에 있을 건강 엑스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인데 근데 이 건강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부와 예배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는요 한 부씩 계속 이제 뭐 찬양대 팀도 그렇고 또이 관리부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 하나 하나를 매주마다 바꿔가면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가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그 부서에 뭐가 필요한 건가 좀 살펴봐야지 되겠다는 제가 게을러서 이번에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의 비전을 통한 영혼 구원 그것이 건강 엑스포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교부가 활성화시키면서 일을 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터이니까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부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부 역시 여러 가지 뭐 부가 다 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히 방송부에서 애쓰시는 분들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참이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항상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예배부를 통해서 이제 뭐 찬양대 팀들도 있고 우리 뭐어 목회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 선포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일들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놨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 건지. 네. 그러면 10분 정도 나누어서 기도한 다음에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들어오셨네요. 들어왔습니다. 저쪽 방에 문하고 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문기숙 지사님이 저기 그 뮤스를 안 하시고 저기 해제하시고 그래야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사님이 기도 같이 동참하실 순 없는지요? 예, 바쁘시면은 너무 하시지 마시고 참가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제 때때로는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어그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예, 오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혜선 집사님이시죠? 여기 좀, 이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 기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기 아까 주사 사모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해서 거진 세 개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기 예선연이가 성령님을 통한 갱신한 부흥하고 제가 건강했을 엑스포하고 선교부 네. 이렇게 기도 아 제가 가만있어봐 10월에서 건강 엑스포 사모님이 그 예배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제가 선교부하고 묶어서 할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포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은혜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목회부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10분 기도가 길게 되면 좀 짧게 할수 있고 또 부족하면 더 길게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두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좀더긴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또어그그 점들 잘 살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끝났고요. 우리 마감 기도 우리 김현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시간이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시간을 철저하게 사모님, 우선 마감 나중에 기도라도 마감 기도도 저기 그냥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묵상하고 마쳐도 될것 같은데요, 사모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마감 기도를 맡았으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새로운 일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성령을 간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여러 부서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팀들에게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의 이 미약한 기도 모임이 이 오렌지 교회, 중앙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이 될수록 아버지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그 깨어 있는 그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흩어집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다들 만날 때까지 우리를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